생산비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교육의 지속적인 인상,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소비 감소와 축산물 공급량이 증가에 따른 판매 단가 하락으로 우리 축산업은 현재 2중 3중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소고기의 수요와 공급이 증가할 것이며 우리 유부도 이에 맞춰서 생산성 향상과 수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행사는 유구 소비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한 행사이며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행사입니다. 6월 9일은 유구라는 숫자와 발음이 비슷해서 6월 9일을 유구데이로 정했습니다. 원래 가장 큰 목표는 유구라는 두 글자를 소비자 가슴에 새겨주는 게 저는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유구를 알아야지 유구 구매와 소비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국내산 소고기 유구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유구 자조금은 소비 활동과 연구 용역, 요리교실, 온오프라인 사업을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토대로 유구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며 유구 소비 확대를 위하여 더욱 발바쳐 나갈 것입니다.